얘들아, 구독했어? 네,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공개했습니다. 매니저를 담당하고 계신 호두님이세요. 안녕하세요. 호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밖에 많이 춥죠? 호두오빠가 100명 있는 거 맞다며 100점 선물 또 감사합니다. 여기 100명 맞다며. 네,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, 리액션. 리액션. 여기서요? 리액션. 라이브 리액션. 리액션 여기서 어떻게 해요? 내 사랑은 죽음이 없어서. 라이브로? 내 사랑은 유. 너만 보면 자꾸 떨려와. 내 전부는 유. 감사합니다. 땡큐. 100점. 땡큐. 역시. 이게 매니저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거좀 어색하긴 한데 저도 한 매니저 맡은 뒤 지금 2월 달 되면 1년 되거든요. 한 제가 1월 달쯤에 피아노 사기 전에 왔으니까 한 1월 달쯤에 왔다가 한 2월 한 중순부터 매니저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하다가 베스트 DJ 되고 그 다음에 또막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. 어느 순간 정신 차린 분이 지금 이러고 있고. 처음에 호두 오빠가 채팅방에서 접속은 하시는데 말씀을 거의 안 하셨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제가 3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베스트 DJ가 됐는데 그 전에는 녹화 방송을 제가 틀었거든요. 방송 끝나면 그날 방송한 걸 바로 새벽 내내 녹화 방송 돌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생방송도 다 보시고 녹화 방송도 계속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녹화 방송 때는 이제 채팅이 워낙 좀 지저분하니까 매니저가 그때 필요해가지고 녹화 방송 때 매니저를 드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본 방송에도 매니저를 맡으시면서 채팅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채팅도 되게 잘하시는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말씀이 진짜 없으셨어요. 그래갖고 되게 조용하실 줄 알았는데 채팅으로 되게 잘 분위기를 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기억나는 건그막 어그로들이나 안 좋은 걸 올라오면 매니저는 그거를 뭐야 BJ가 보기 전에 빨리 강퇴를 시키면 사라지거든요. 그거를 번개같이 하려다가 번개같이 열흘 분들 강퇴도 시키고 강퇴시키면 못 들어오니까 방을 또 리방하게 되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. 거기 누구지? 유나님. 유나님을 제가 한번 강퇴시키고 이번에 매니저에 여분님도 유나님 강퇴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죠. 근데 그 방송 매니저를 또 보다 보면 이제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BJ가 저안 좋은 걸안 봤으면 하는 마음에 빨리 강퇴를 한다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게 딱그 사람 아이디를 눌러서 누르면 메뉴가 뜨고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 사람 아이디를 누른과 동시에 채팅창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눌러주게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아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고. 나름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있다 보면은 제일 가슴 아픈 게 이제 막 팬분들이 막 왔다가 또 금방 안 오시고 막 그런 분들 있어가지고 예전 그러니까 보면은 닉네임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거든요. 보통 막 특이한 것들이 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쭉 보는데 계속 봐주시면 좋겠는데 가끔씩 또안 오시면 또 왠지 내가 막그막 그런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참 그렇더라고요. 꾸준히 봐주세요. 아, 네. 호동님은 뭐 무슨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? 왜 매니저를 하시는 거예요?
뭐 매력이라면 뭐 이유가 있나요? 그냥 뭐 보는 순간부터 월급 빡 가시면 돼요. 아, 그 저에 대한 썰이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예전에 편지 쓴 게 있어요. 유튜브에 있긴 한데 거의 뭐 평생 노예 계약이라고 누나님 그 메뉴 그거야 인사 그냥 누나님 앞에서 이제 비키니 입고 면접 보고 평생 노예 계약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네. 승시한 답변 감사합니다. 이게 까 그때 그 앞에 또 매니저분께서 다른 일로 이제 또 그만두시면서 이렇게 예 아. 네,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. 참고로 매니저 면접 오차까지 있습니다. 오차는 비키니 면접. 네. 월급은 얼마예요? 아, 뭐 노예 계약에 뭐 월급이 있습니까? 그냥 뭐 열차페이로 월급 좀 뭐였지 이번에 좀 어떻게 인상 안 될까요? 아,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다음 곡 계속해서 또 듣고 마저 얘기하도록 할게요. 이루마의 웨이비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